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SM 방송국 알뜰시정의 조은숙입니다. 알아서 쓸모있는 시니어 정보 4월 뉴스입니다. 지난 한 달 예년에 비해 기온이 낮아 봄꽃이 한 번에 피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첫 소식으로 양재천의 벚꽃 등축제 민세원 기자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6회 양재천 벚꽃 등축제가 양재천 수변 무대 주변 벚꽃길에서 3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개최됩니다. 서초문화원 주최로 열리는 양재천 벚꽃 등축제는 2018년에 이탈리아 베니스 축제를 모티브로 시작되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환한 빛을 머금고 수면을 장식하는 등불은 조명빛을 받아 더욱 화려하게 빛나는 벚꽃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같은 기간에 열리고 있는 야외 조각전이 도심 속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영동 1교와 영동 2교 사이에 총 30여 점이 전시되었으며 낮에는 아름다운 조각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형형색색으로 비추는 조명과 함께 더욱 훌륭한 조각품들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가족들과 친구들과 양재천 산책로에서 벚꽃 등 축제와 야외 조각전을 즐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SSN 민세원입니다. 올해는 더욱 화려한 봄을 맞고 있는데요. 봄꽃과 함께 서초구의 문화시설도 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앞 지하보도가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어둡고 노후한 지하보도, 어떤 공간으로 탈바꿈했는지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초구 국립국악원 앞 지하보도가 리모델링을 통해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앞으로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에서 청년 예술인들의 다양한 예술 활동과 공연 참여가 기대됩니다. 시설로는 뮤직팝, 뮤직 라이브러리, 연습장으로 나누어지며 뮤직팝은 음악 감상과 전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뮤직 라이브러리에서는 LP 음악을 감상하며 음악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연습장은 다목적으로 꾸며진 세 곳이 있어 공연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멀티 연습장입니다. 또한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에는 16개의 CCTV를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보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 대관 문의는 서초구 문화관광과 혹은 서초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시고 사용 가능 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서초구에서 핫플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의 문화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원순환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요즘 서초에서는 선한코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탄소 제로샵에 이은 서초코인, 적립 분야와 사용처가 대폭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지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금 서초구에 코인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지구 환경을 지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착한 서초코인을 소개합니다.
착한 서초코인은 탄소중립 실천이나 사회적 약자보호,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고 이러한 선한 활동을 통해서 적립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착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한 활동을 해서 적립받을 수 있고 그리고 독립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민간 사업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집에서 사용하시던 옷걸이나 아이스팩 그리고 종이봉투, 종이 트레이 등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탄소 제로샵인데요. 여기에다가 그런 물품 한 개씩을 갖다 드리면 저희가 0.2코인을 적립을 해드리는데요. 코인을 쌓아서 그 쌓인 코인을 이런 가게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도 경제적으로 효용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 갖다 주시는 분 있어요? 네네네. 제가 막 재활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사용하는 거는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거 받고 코인으로 적립도 하고 쓸 수도 있고 서초구청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서초 구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착한 서초 코인 앱 잘 활용하셔서 지구 환경을 지키는 선한 부자 되세요. SSN 이지은입니다. 나들이 하시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양재천 벚꽃 등축제, 서리풀 봄꽃 여행,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초의 봄 축제와 함께 봄의 향연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알뜰 시정의 조은숙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